어렵게 개발한 제품이 사장되지 않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과 전문 인력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중소기업들 경쟁력을 앞으로 갖춰서 더욱더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세계 정상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서 미래의 일꾼 대학생들이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알아보는 건 물론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현장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시간, 기술 대탐험 지금 출발합니다. 자,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알아볼 두 주인공인데요. 오늘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실히 배워보겠습니다. 동의과학대학 자동차학과 박진성 군.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동의과학대학 자동차학과 최혜인 양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은 부산 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를 찾아갔는데요. 편안한 운전은 물론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고요. 또 국내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자동차 완충기 전문 생산 업체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초여름이 시작될 무렵 업체를 찾았는데요. 오늘 잘 배워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참 잘 오셨어요. 우리 회사는 자동차 완충기를 개발한 회사로서 학생들은 또 자동차 학과 전공이다 보니까 우리하고 접목이 잘 될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좋은 기술력을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해봅시다. 자, 오늘 하루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해 보는 학생들인데요. 오늘의 제품을 알아보기 위해 나섰는데 바로 이것이 자동차 완충기입니다. 보세요. 저는 이 완충 장치에 장착을 하는 것으로요.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라고 해요. 빨리 네. 완충 장치가 온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학생들도 평소에 장착했던 거랑은 좀 달라 보이나 봐요. 많이 달라 보이겠죠? 자, 일반적인 완충장치의 경우 바퀴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을 유압액과 그리고 철제 스프링을 사용해서 충격을 덜어주는 게 보편적이었는데요. 그렇죠. 보통 자동차에는 이런 완충장치를 이용해서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로도 충분하지만은 좀 더 나은 승차감을 위해서 완충장치에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완충장치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완충장치에 결합해서 사용하는 보조장치군요. 그런 거죠. 자, 직접 이 한번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보여주셨는데요. 네. 완충장치에 그 이 우레탄 완충기를 그냥 장착만 하면 끝이에요. 아, 저렇게 안쪽에서 보조장치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차량 네 바퀴 모두에요. 이렇게 보조장치를 장착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장치의 결합으로 얻어지는 장점들이 아주 많다고 해요. 이렇게 네 군데 장착함으로써 방지턱을 넘을 때 완충장치에 가해지는 충격을 한 번 더 흡수하게 되고 코너링을 돌 때 쏠림 현상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완충장치가 기계장치다 보니까 소음이 날 수도 있는데 그 소음을 이 우레탄이 잡아주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일석삼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장점이 있는 우레탄 완충기 과연 어떻게 생산이 될까요? 본격적인 체험을 위해서 생산장에 들렀는데요. 이 자동화 공정을 통해서 우레탄 완충기가 생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레탄 완충기의 생산 공정은 간단하거든요. 우레탄 재질을 저기 재료를 부어 넣어서 녹여가지고 사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재료부터 한번 가져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우레탄 완충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부터 옮기는 우리 학생들. 여자의 몸으로서 무거운 걸 들 수는 없죠. 엄청 힘겨워 보이는데 보다못한 대표님이 나서서 같이 재료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료통에 우레탄 수지를 넣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쌀알 같은데요? 그렇죠. 완충제에 쓰는 우레탄은 어떤 종류가 있어요? 우레탄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우리 자동차 본부 보면은 우레탄을 만드는데 그게 아주 경질인데 우리는 좀 면질이거든요. 예. 이 제품을 만드는데 여기에 경도나 경도나 연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나름대로 최적의 배합률이 필요로 하고 이 배합률은 우리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곤란해요. 비밀이죠. 네. 이렇게 우레탄 수지를 넣으면요 본격적으로 성형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레탄 그 수지가 녹으면서 금형에서 붕어빵이 이렇게 찍어 나오듯이 짧은 네. 시간에 성형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뚝딱 나오네요. 그렇죠. 바로 찍어 나온 완충기 모습을 보고 신기하더라고요. 아까 그 재료가 제 통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노즐 통해서 금형 모양 속으로 밀어줍니다. 밀어주면은 3분 후에 하나의 완충기가 생겨납니다. 3분 만에? 너무 간단하지요.
정말 간단하네요. 예, 방금 나온 완충기를 예쁘게 다듬어주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열심히는 했지만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선임의 호통이 이어집니다. 잘못 밀으면 이거 제품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처음이니까. 근데 사장님, 그것도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완충기에 왜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아니, 구멍이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우리 계란형이죠, 그죠? 네. 이렇게 다원형은 네. 힘을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온상 복원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냈습니다. 만약 구멍이 안 됐다면은, 아무래도 그 힘이 그 눌리지고 다시 올라오지 않고 이상한 쿠션을 받겠죠, 그죠? 예, 총 8개의 타원형 구멍은요, 완충계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같은 시각 남학생은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었는데요. 이게 보시면, 깔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열풍기로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제거해줄 수 있어요. 예, 열풍기로 마무리 작업을 해주면 우레탄 완충기가 탄생이 됩니다. 제품 생산 후에요. 자, 시승을 하기 위해 생산된 우레탄 완충기를 차량에 먼저 장착부터 하는데요. 그 우리 생산하는 거나 뭐 비슷하게 쉬워요, 간단해요. 작기하고 유난 액하고 우리 이제 완충기하고 말씀은 상당히 간단해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소형 기준기를 이용해서 차체를 들어 올리면 자동차 완충 장치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윤활유를 완충 장치에 골고루 뿌려준 다음에 우레탄 완충기를 스프링에 끼워주기만 하면 10분 만에 장착이 완료됩니다. 간단하네요. 예, 과연 승차감은 어떤지 확인하러 출발. 자, 출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지턱이 보이고 방지턱을 이렇게 가뿐히 넘어가는데요. 네, 학생들은 별 반응 못 느꼈나 다른 거랑 안 다른 거랑 차이를 못 느끼겠다. 그러게, 평소와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 바로 타선 이 느낌을 받기 좀 힘들 거예요. 장거리 운영도 해봐야 되고 여러 번 타보면 느낌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 있는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확인해봐야죠. 예, 이로해서 차량이 향한 곳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데요. 네. 여기 저희 학교잖아요. 여기로 오셨어요? 놀랬죠. 사실은 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사랑을 통해서 완충기에 대한 실험을 대행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자동차 관련 연구소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학생들이 주도하에 본격적인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차량 완충 장치에 대한 검사로 검사대 위에 이렇게 차량을 올려놓고요. 완충기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를 한 후, 그리고 같은 차량에 완충기를 결합을 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수치가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완충기 충격 실험 결과요. 자, 30% 이상의 충격 흡수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렇군요. 대단한 효과네요. 이된 상태에서 테스트한 결과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완충기를 달고 도로에 나가면은 이보다 훨씬 더 악조건의 상황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현저한 승차감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 완충장치 보조 역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모든 일과를 마친 학생들 사무실로 들어왔는데요. 오늘 하루 느낀점이 많을 것 같죠? 방문하면서 제가 원래 평소에 갖고 있던 중소기업에 대한 견해를 깰 수 있어서 좋았고 기술력에 다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저도요. 자동차과를 다니면서 자동차 용품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부산에서 좋은 자동차 용품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뜻깊고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제품이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상표를 붙여서 전 세계 시장을 점령할 때까지 우리 회사는 열심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것입니다. 기술 중소기업 화이팅! 화이팅! 자동차 부품의 기술력이 전 세계에 인정받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세계 정상의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만난다. 기술 대탐험이 함께합니다. 짜잔! 네. 제가 이렇게 8개의 구멍이 뚫린 자동차 이 완충 장치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네. 탄력있죠? 예. 그렇죠? 여기에 바로 그 완충기군요. 그렇습니다. 계란형 여기 원이 보이는데 네네. 이렇게 눌러보니까 다시 복원력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죠. 이게 예. 이 고무 완충기의 단점들을 많이 보완을 했는데요. 고무 완충기 같은 경우에는 수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지만 네. 이 우레탄 완충기는 반영구적이라는 것도 이 장점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기술이 참 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그렇죠. 예. 사실 뭐 요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도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 참 수출하는 업체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그 판매 부진과 생산 감소로 인해서요. 국내 자동차 부품 수출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그 대체 시장을 찾으려는 자동차 부품 업계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중에서 눈여겨보는 시장이 바로 유럽 시장인데요. 현재 한 EU 간 FTA가 체결이 되면 3에서 4.5%에 이르는 관세가 철폐되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뭐 여러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빨리 회복이 돼서 많이 수출하고 경기도 많이 회복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